어 어디로 든 들어오셨나? 한 분도 안 들어오시는데? 13초 됐는데 어 들었다. 든든든든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나내 휴대폰에 알람 떴어. 시작했다고. 위버스로 이게 아닌 것 아, 시스템 오, 바뀌어서. 신기하다. 오, 위버스다. 위버스로 들어왔어? 네. 오, 기능의 추가. 위버스가 많이 컸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뮤뱅 촬영을 하고 이제 팬사인회를 네. 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오늘 오랜만에 쳐가지고 좀 힘들 좀 체력적으로 힘들긴 했는데 엔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느낀 게 있는데 네. 이게 일주일만 쉬어도 네. 확실히 이게 체력이 죽는구나. 맞아요. 진짜 거의 사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니까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티를 안 내느라 모르셨겠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많이 와주셨습니다. 오늘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쉬고 있을 때 계속 눕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키 좀 더 큰 것 같아요. 진짜. 진짜로? 진짜. 한 0.3cm 컸을라나? 아. 이렇게 해볼까요? 어 이렇게 하니까 다 보이네. 아니 이렇게 하면 돼. 잠깐만요. 아 이렇게 눕혀서. 오호. 딱. 뭐야? 오, 이거 끌 뻔했어. 휴대폰 끌 뻔했어. 근데 이러면은 이게 인식이 되나? 됐다. 자, 이렇게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뭔가 이게 댓글을 볼 방법이 없네. 댓글이 안 보여. 아이패드 볼까요? 아이패드? 아, 근데 위버스가 없어. 근데 니키가 아이패드 이거 샀어요. 아이패드 사가지고. 야구 게임 하고 있더라고요. 재미없는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잠깐 하라고 아까 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에. 있으라고 저한테 에. 잠깐 맡겨놨는데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 아 어려웠어. 시간이 지나면 재밌어질 거예요. 그 네. 여러분 오늘 무대 어떠셨습니까? 좀 바로 불편하시려나 이게 그 댓글이 이거 달아야 되는데 이게 그 아 세로가 안 된대. 다시 돌려야 돼. 어떻게? 아이가 이거 가로. 이게 가 이게 세로인가? 이게 가로. 그러니까 엔진 분들이 지금 이러고 보거든. 아 죄송합니다. 이거지. 그냥 두 그냥 안 나옵니다. 댓글 보기. 되게 남바 근데 나 오늘 진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 어떤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곧 투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 네네네. 근데 이렇게 게으르면 사실 물론 게으르면 큰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이렇게 열심히 또 운동을 안 해놓으면 준비를 안 해놓으면은 맞아요. 투어 때 좀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운동은 좀 해놔야 돼요. 우리가 좀 체력을 이제 어느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근력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네. 내가 봤을 때 체력 네. 지구력 안 키워놓으면은 진짜 큰일 날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진짜 갔다 와서 특히나 우리 안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더 체력이 필요한 진짜 특히 퓨처 퍼펙트 할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하던 때기도 하고 막 이제 음방을 몇 번 돌아다니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쵸, 그쵸. 아무리 이게 안 힘든 안무라도 체력이 안 되면 엄청 힘들어. 타이틀보다 안 힘들지 않나요? 이 곡은 네. 타이틀보다 안 힘든데 와, 쉬고 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뭔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한강을 지금 그렇습니다. 한강 보여드려도 되나?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나갔지만 네. 한강
봤을 때 오늘 다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맞아, 멤버들 진짜로. 근데 지금 심장이 아파가지고 한 건 좀. 그래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 저는 오른쪽 갈비뼈가 너무 약간 폐가 너무. 아. 진짜. 저녁은 네. 드셨습니까? 저녁. 저녁. 댓글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곱 시네요. 저녁 먹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동해서 네. 회사에는 시작하기 전에 먹을 거예요. 먹을 거거든요. 저희 근데 뭐 먹어요? 스테이크 먹는데요. 오,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덮밥. 스테이크. 오늘도 스테이크. 내일도 스테이크. 어제도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빼놓을 수가 없지. 특히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먹어야 돼. 아 이거 되게 좋지 않아요? 커튼. 항상 이게 지금은 약간 잘 불켜놔서 모르는데 이렇게 다 닫아놓으면은 네. 잠이 진짜 잘 옵니다. 아, 진짜요? 엄청 어두워가지고 네. 저 밖에 보고 싶어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여는 게 그게 넓구나? 닫아놓고 내리는 게 아 그 붙이는 거? 맨날 열어놓는구나. 내가 다 닫아놓고 내리는데 아 진짜요? 자면 부으니까. 아 그거 네. 맞죠. 네. 근데 또 이동 시간에 틈틈이 자는 게 약간 꿀이거든요. 네 맞아요. 한 이동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한 30분 1시간 이렇게 이동할 때 꿀잠 자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내일도 또 중요한 화보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죠. 내일 어디서 저기 야외. 내일이요? 여기서 오늘 또 모르겠긴 하지만 네. 댓글을 봐야 되는데 댓글을 보여주세요. 이게 예. 신기하다 이게 V 앱이 리모스에 들어오는 게 그걸 들어가 V 앱으로 들어가도 되나? V 안 될 걸? 되는데? 안 될 걸? 그거는 옛날 리모스는 또 따로 있거든. 리버스 라이브 이건가? 아 요거네. 오호. 필터 댓글 너무 빠르다. 댓글 리얼타임 모드 사용 하고 이거. 네, 근데 그 댓글 그게 설정이 안 되는 언어 설정. 너무 빠르다. 댓글 못 읽겠어. 그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저희를 좋아해 주셔서 네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정원이 형이 그 V앱 껴가지고 4시간 동안 했다는데 V앱을 4시간 동안? 네. 와 대단하다. 이건 다 했었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는 게 텐션을 계속 가져가야 되잖아. 어 그쵸 그쵸. 그 V앱을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야 되니까 네. 그 텐션 가지고 있다는 게 와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뭐 저도 게임 방송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야구 방송. 와 그리고 아 이거 약간 스포 할까요? 네 다음 이제 다음 저희가 패러독스 메이저 음방에는 좋은 게 남아 있어요. 좋은 게 남아 있어요. 아주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거 많이 안 했죠. 그쵸 그쵸. 뭐 좀 네 진짜 이게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처음이잖아 이런 컨셉이. 그죠 그죠. 왜 이제 이걸 하나 싶어? 왜 이런 것들 계속 좀 해야지. 네. 어 그래야 더 좋아해 주시고 그런 건데. 이렇게 말할 수 궁금한 게 저는 그대로 팬사인회도 해야 되는. 들어가지고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인 것 같은데. 와 어쨌든 그래서 조금... 저는 무난한 거를 아, 잠깐만 나는 무난한 걸 고르기 잘했어요. 저 진짜 뭐 어떤 형은 겁나
약간 불편한 것들 걸려가. 잠깐만, 난 망했다.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와, 댓글 너무 빠르네. 뭐지? 다음. 이거 그냥 열어둘까? 약간. 그러면 사람이 보인. 아, 일부러 닫은 거예요? 일부러 닫은 건가? 아마도. 아, 근데 뒤에 사람 보일 텐데. 괜찮아? 그럼 인사하시죠. 다음 음방이 인가인가요? 다음 음방인가? 인가죠. 인기가요. 인기가 와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Q&A. 아, 근데 Q&A를 하고 싶은데 이게 댓글을 못 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막막즈 이미 V앱을 Question and answer. V앱이면 이게 언어 선택도 할 수 있고 이게 뭐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위버스 라이브가 처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너무 빨라. Question and answer. 질문을 주세요. 너무 빨라. 아, 이렇게 멈춰서 보면 되네. 자, 질문. 질문 타임을 하고. 아, 자동차 라이브. 그니까, V앱에서는, 네. 아, 이렇게 차 안에서는 라이브가 유행이냐고요.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우리 멤버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켜봤습니다. 차에서 하는 거는 처음인데 네. 되게 자세가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각이 잘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나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저 오늘 하이브티 입고 왔는데. 아, 맞다. 오늘 출근길에 하이브티 입어가지고 출근길이 그 뭐지 뭐 기자분들이 계실 줄 몰라가지고 그냥 편한 옷으로 갈라 했는데 하이브티를 입고 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 그거 1위. 얼마였지? 하나에? 3만 5천 원이었나? 3만 5천 잘 홍보했어요, 하이브. 진짜 편하니까. 마치 지금 하이브 근처입니다. 그 니키가 자주 있는데요, 하이브티. 네, 제이크 형이 잘. 제이크도 자주 입고 운동할 때 니키도 자주 입고. 운동할 때는 있거든요? 그 허시 선배님이랑 틱톡 찍었을 때도 헬스장에서 다 하이브티 입고 찍었어요. 하이브 인사이트에 팝니다. 진짜 진짜 꼭 한번 입어보세요. 그래, 진짜 편하긴 해요. 진짜 편해요. 진짜 입고 있는지도 몰랐어. 사실 벗고 있는 줄 알았어. 사실 바지는 안 파는데 바지도 굉장히 편해. 운동하기 딱 좋은. 바지는 또 안 팔아. 재질. 네. 바지는 헬스장에서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동하는 건 되게 처음인데 네. 너무 배고픈데요? 그니까요. 말을 하니까 배고파지네. 자, 이제 엔진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영통 팬사에서 너무 갑작스러운 엔진이시죠? 아이 그 뭐 갑작스럽게 끝내요. 차가 막혀가지고. 자, 뮤뱅 끝나고 잠깐 낀 브이라이브를 해봤습니다. 네, 엔진 여러분들 밥 많이 챙겨 드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괜찮습니다. 뭐가요? 갑자기 걱정하셨을까봐 이제 저는 쌍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지 않았고 다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자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서. 저도 설마 두 번 걸릴 줄 몰랐어요. 그니까요. 저 말고. 그니까. 저는 아니었는데. 나도 갑자기 몸살이 네.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때 숙소에 있어가지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방 네 명만 안 걸렸대. 아, 그러네. 너무 신기. 아무튼 뭐 괜찮아요. 아프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더 할 얘기가 있나? TMI?
유명한 것 같아요. 최근에 오늘 그 옷장을 봤는데 네. 옷이 너무 없는 거야 진짜.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것도 있고 입을 옷이 진짜 너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옷을 사려고 이제 홈페이지를 뒤적뒤적 하고 있어요. 이 홈페이지 저 홈페이지. 아 요즘? 마음에 드는 옷을 계속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시도를 하려고요. 그리고 약간 가격이 조금 나가더라도 네. 퀄리티가 걸로. 높은 게 그쵸. 좋더라고. 퀄리티가 높으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 오래오래 입을 수 있어. 근데 네. 또 별로 마음 약간 이쁜 덜 이쁜데 가격 싸다고 해서 그걸 네. 산다고 오래 입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쇼핑을 해보려고. 그냥 같이 가죠 형 밖에. 오케이, 홈페이지 오케이. 보지 말고 홈페이지 보고 그 거기 매장 가가지고 오프라인 매장 가서 입어보는 거죠. 직접 사보고 네, 사이즈를 봐야 되니까. TMI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케이콘 LA 가는 그 공항 패션에서 뭘 입을까 고민 중인데 어제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딱 진짜 좋은 게 떠올라가지고. 그럼 언제 가지? 8월 21일? 8월 19일? 20? 19일? 네 그때 가는데 근데 뭐 에이 그때 뭐 입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뭐 좀 덥잖아요 8월이니까. 그죠 이제 여름 한여름이지. 근데 이제. LA 그 미국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 그래서 일단 두꺼운 옷도 챙기고 예. 그리고 반팔 같은 것도 챙기고 그런 식으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기대를 많이 올리는 그런 올리지 마세요.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근데 뭐 편한 게 최고니까. 그죠. 비행기 굳이 뭐 열 시간 넘게 미국이 되게 많으니까 한 15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네. TMI까지 얘기했고요. 네. 슬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지금 하이브 근처예요. 지금 진짜 그러네. 딱 이거 바로 앞에. 오, 이거 지금 하이브 가는 건가? 어? 아 그러네. 어? 맞아요? 저희 하이브 가는 거. 아 그 하이브에 치는 말을 못하는구나. 뭐 우와 신기하네. 아무튼 캡처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너 왜 반밖에 안 나와? 같이 찍어야 돼. 뮤뱅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을 어떻게 내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거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침묵 잘 봐주세요. 네. 아 그거 나왔나? 네. 근데 동굴 아. 아니 아쉬운 게 형의 그 웃긴 장면이 다 뭔가 거의 대부분 다 커트 돼 있죠. 비방용이었나봐요 여러분. 아... 제가 진짜 웃겼는데 진짜 재밌게 하려고 별의별 쇼를 다 했는데 다 편집이 됐나봐. 다 편집 아 노력했는데 아무튼 돌들의 침묵. 아 근데 재밌긴 해요 이거 진짜. 네, 봐주세요. 우리가 한 예능 중에서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시청하실게요. 그러면은 이제 안녕. 어떻게 그거예요 이거? 아하. 오 이거 뭐야? 이거 뭐 필터 이런 거 있나? 우와. 잠깐만. 얼굴에 뭐 하는 거 있나? 그런 거 없나 보네. 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See you.